플랫 크리에이터 클럽 TCC의 일원으로 3개월 동안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메쉬는 저는 안 쓰는 거라 빼두려고요. 여러분, 뒤로 내려가야 된대요. 안전하게. 아유. 바람은 선선한 것 같은데 해가 엄청 강하니까 덥긴 더워요. 진짜 오랜만에 캠핑을 나와서 카메라를 너무 오랜만에 켰더니 다 배터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C사이트 바로 밑에 다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게 불편해요. 카메라 충전은 전부 다 이쪽에다가 할게요. 아, 루프탑 텐트 저 혼자 설치 처음 해보는데 진짜 쉽게 빨리 했어요. 아, 여기 모기 있어가지고 맞아. 모기향 펴야 돼요. 저는 지금 위에 루프탑 안으로 들어왔고요. 제가 막 말을 하고 싶을 때 여기 캠핑장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근데 또 엄청 조용해요. 그래서 밖에서는 말하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툴레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모집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응모를 했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탑 텐트를 앞으로 3개월 동안 사용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매번 캠핑 나갈 때마다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 제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자유롭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매트를 깔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차박할 때 썼던 매트인데 여기에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 매트를 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툴레에 방문해가지고 이 루프탑 텐트 설치하면서 브랜드 설명도 듣고 오고 했는데 조금 더 사용해보고 제품에 대한 뭐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간단한 사용기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말하기가 불편해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이걸 오늘 사용을 해보고 루프탑 텐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론도 띄우고 싶어가지고 이 캠핑장을 선택을 했는데 드론이 생각보다 소리가 엄청 커요. 오늘 엄청 조용해요. 고요하다 보니까 그 드론 소리로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오늘 드론샷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제가 다음번에 좀 조용하게 저 혼자 있는 캠핑장을 찾아서 가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밑에 폭신폭신한 매트리스 폼이 있어요. 이게 한 7, 8cm 정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폭신폭신해요. 그래서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이불 하나 정도만 깔아줄게요. 이 루프탑 텐트 안에는 한 140cm 정도의 너비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누웠을 때도 좀 편하게 누울 수 있고요. 요거는 2인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팰리세이드에서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여기서는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이 하드한 이 외부 본체하고 이 원단이 이렇게 지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떼면 그냥 루프 박스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아, 일단 높이서 이렇게 입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제가 지금 밖에서는 조금 쉬기가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왔는데 조금 누워있다가 나갈게요. 아, 여기 진짜 폭신폭신하니까 좋다. 너무 잘게 쳐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정도 얇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너무 얇다. 이것도 지금 너무 얇은데? 그래도 아까 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집에 다른 강판 있는데 다른 걸 가져올 걸 그랬나 보다. 여러분 진짜 불멍 너무 오랜만이에요. 제가 이전에 사뒀던 아 웃긴 붙는다. 다행이다. 그리고 얘는
운전 전분을 쬐끔 쬐끔 물을 쬐끔. 아, 캠핑 오랜만에 나왔더니 뭔가 엉성합니다 지금. 일단 밑에 있는 것까지 섞어보고. 근데 옆에 팀 가세요 지금. 내일 아침에 드론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분을 조금 더 쫀득하게 먹겠어요. 이게 여기서 수분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대로 한 몇 개만 붙여보고 안 뭉쳐진다 그러면 물하고 부침가루하고 더 넣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아까 손 씻었어요 저. 고춧가루 한 스푼. 사실 저는 계량 같은 거는 없어요. 3개.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저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여기 너무 진짜 많아요. 여기 모기가 진짜 장난 아니게 많은 거예요. 양말 뚫고 양말 위에 한 5마리 앉아 있어서 정말 놀래가지고 막 와 미쳤다. 오늘 이거 와 집에다가 두고 왔어. 순두부를 넣을 거예요. 쭉. 그대로 풀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이 양념장을 여기다가 넣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다 돼서. 옮겨줄게요. 제가 막 컨디션이 계속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가지고 오늘 막걸리 한 병만 가지고 왔거든요. 아, 저 한 2주 만에 술 마시는 것 같아요. 맛있다. 그대로 냅두고 먹겠습니다. 막걸리. 이렇게 순두부탕이 엄청 맑거든요. 여기에 또 아까 만든 간장 있죠. 보통 그 잔치국수 먹을 때 저희 이렇게 추가로 넣어서 먹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예요. 이 팥이 튀는 맛이 진짜 맛있어. 간장에 담긴 파나 고추가 소리도 진짜 맛있어요. 연기. 새우박은 나중에 전분을 조금만 줄여가지고 꼭 다시 해봐야겠어요. 맛있다. 그래도 이게 순두부 하나, 애호박 하나잖아요. 양이 꽤 돼요. 애호박 진짜 보온 볼수록 밉상이다. 죽이다 죽. 오늘 진짜 조용하니
엄청 잘 타요. 여러분, 에어박은 얼추 먹었고 순두부는 내일 아침에 라면하고 같이 먹으려고 남겨뒀고요. 달달하다. 저 씻고 올게요. 저 씻고 와서 불놀이 하면서 남은 막걸리 좀 마시고 멍 때려 보겠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아요. 씻고 왔고 불 죽어가길래 장작을 좀 추가했어요. 오늘 책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책 읽으면서 좀 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받아온 책이 두 권인데 파과라는 책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더라? 칵테일 러브 좀비라는 책이에요. 이거 두 개 받아왔어요. 명절 연휴랑 해가지고 책 읽으려고 선택해 놓은 책들이에요. 금방금방 읽힌다고 하더라고요. 위에 올라왔는데 여기 진짜 아늑하고 너무 편해요. 차 문은 잠갔고 메쉬가 총 4면이 다 메쉬예요. 안에는 베개, 그다음에 제 파워뱅크 조그만 거 가지고 올라왔고 아이패드하고 핸드폰, 그다음에 여기는 선풍기하고 조명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이불은 이렇게 두르고 있어야 더 아늑하잖아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 너무 좋다. 편안하다. 저 이제 자려고 하는데 지금은 엄청 추워요. 두툼한 침낭 가져오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밤 되니까 진짜 춥네요.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전기요 켜고 자야 되겠어요. 춥다. 지금 침낭 덮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조금 더 추우면 그냥 다 닫아버리려고요. 저녁을 조금 부실하게 먹었더니 배고파. 갑자기 배고파. 루프탑 텐트는 그냥 완전히 평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매트리스 폼이 이 정도 두께가 되니까 자는 데 있어서는 최고인데요. 지금 19도. 근데 약간 쌀랑해요. 내일 아침 일찍 만나요, 여러분. 안녕. Never had a hold on me, but when she finally slips away, she left me. 근데 저녁에 추웠어요. 구독자분이 주셨어요. 진짜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저
저 최근에 진짜 달달한 커피를 거의 안 먹었었어요. 제가 요즘에 이거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 달달한 커피와 점점 멀어졌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좋다. 저 여기 바로 밑에 솔캠 오신 분이 제 구독자분이셨어요. 아, 행복해. 아, 여러분, 저 진짜 더 캠핑 많이 다니고 영상 많이 올리고 싶어졌어요. 진짜 감사해요. 아, 내 온 마음이 막 스르륵 녹네, 녹아. 아, 진짜 좋다. 지금 얘가 업데이트 중이에요. 어제 남은 순두부에 이거 같이 믹스해가지고 먹어보려고요. 저희 애기들 이제 캐나다에서 학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국제 전학이잖아요. 진짜 장하다고 막 안고 막 뽀뽀해주고 너무 잘했다고 하고 싶은데 제 마음이 닿을 난가 모르겠어요. 저희가 원래 10월에 엄마랑 캐나다 가려고 했는데 10월은 도저히 일정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고민이에요. 스프는 조금만 일단 넣어볼게요. 역시 라면 스프. 스프 조금 더 넣어도 되겠어요. 아침에 좀 자극적으로 먹어도 되죠? 먹어볼까요? 아주 뜨겁게. 순두부. 이 겉면에 다시 빠졌거든요. 진짜 맛있다. 이게 또 포크로 건져 먹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스파게티처럼 그냥 포크로 이렇게 라면 먹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은 조금 양심 없게 놀아볼게요. 이번에는 음악을 뭘로 할까요? 진짜 영상 편집할 때 음악이 항상 진짜 고민이거든요. 들어보고 있어요. 지금은 아트리스트에 들어가서 들어보고 있고 장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거를 좀 밝게 하고 싶다, 아니면 어둡게 하고 싶다, 아니면 이번에 약간 좀 탱고 느낌으로 하고 싶다, 블루스 느낌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럴 때 이제 이런 장르에서 선택을 해서 최신곡, 인기곡, 스태프픽 뭐 이렇게 해서 다 골라보고, 또 어쩔 때는 유튜브에서 너무 좋은 음악이 나왔다 그러면 샤잠이라고 음악을 찾아주는 그거 있어요, 앱이. 그거 이용해 가지고 찾아보고 그 비슷한 류의 음악을 골라봅니다.
We came here after a long day, never stopping, always waiting to be dead in the blue heart of this place. Where we share our fragile dreams, swapping laughs and stupid memes. Close your eyes and dance the night away. We're gonna set fire to the night. Some bad vibes out of sight. The car lights back into the crew. We're gonna set fire to the night. Some bad vibes out of sight. The car lights back into the crew. Set on fire. Set us on fire, on fire. We're gonna set fire to the night, so that the lights out of sight. We crawl back into the groove. We're gonna set fire to the night, so that the lights out of sight. We crawl back into the groove. Glasses and crashes, one for the ashes, dreams and letdowns. We're going to town, we're not for whistles. We'll dance the night away. Glasses and crashes, one for the ashes, dreams and letdowns. We're going to town, we're not for whistles. We'll dance the night away.